매니저가 끝까지 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. 네 제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해야 프로죠. 계속 합시다. 하승아. 네. 하승아. 아, 좀 닥쳐봐 마지막 곡 한다고. 혼자 이제 여행을 갔다가 굉장히 문득 이제 영화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영화를 찍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음악 영화기도 하고 제가 공연장에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공연장에서만 딱 일어나는 그런 저희 음악 감독님이신 김주현님께서 직접 이제 다 만들어주신 음악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음악을 작곡 요청을 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 원하는 음악을 설명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아니요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사실 노래방에서나 가끔 이제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막 잔인한 여자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인데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감독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라고 계속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막 작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악 감독님이 또 작곡해 주신 곡들이 되게 락이에요. 근데 저는 되게 높은 음에 가면 좀 청아한 목소리가 나요.